프로 선수들은 체격 차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지만 리틀 야구에서 체격 차는 그야말로 절대적. 의정부 리틀 야구단의 이용준 선수의 위력은 듣던 대로 대단했다. 경기는 어느새 뒤지고 있는 남양주 리틀 야구단의 6회 말 마지막 공격. 점수는 이미 7점 차로 벌어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하기만 한데.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결국 의정부 리틀 야구단이 개막전에서 리틀 야구 최강 남양주를 꺾고 B조 16강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승자의 환희, 패자의 좌절이 교차하는 그라운드. 오늘의 경기를 통해 아이들은 한 뼘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작년이랑 올해 남양주 많이 졌는데 남양주 오늘 복수했습니다. 항상 이기고 싶었던 팀인데 오늘 우리 하나가 돼서 이길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팀들에게 고맙고 좋았어요. 한국 야구의 밑거름 리틀 야구. 작은 그라운드에서 큰 꿈이 자라고 있다.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한국 야구의 밝은 내일을 본다. 네, 저도 리틀 야구부터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아, 굉장히 찡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의 자양분이 될 리틀 야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표정이 야무지고 귀여운 것이 아주 오동통하네요. 네. 네, 프로야구가 제 삶의 활력소라면 이번 순서는 제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야구 사랑하는 유쾌한 두 남자의 야구 코멘터리 함께 하시죠. 여름엔 틈틈이 체력 관리하세요. 이분처럼 말이죠. 그러다 쓰러지지. 한국 여름 너무 덥습니다. 3년 됐으면 적응할 때도 됐는데. 송 집사님이신 땅볼 타고 손준 선수가 잡아서 1루에 던지는데. 이게 아이디야. 송구가 홈런이다 홈런. 제대로 홈런성 송구군요. 주잡나 하자 투수. 손준 선수는 얼떨떨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잘했을 때도 있잖아. 그렇죠. 지난 7일에 손준 선수가 말이죠. 데뷔 10년 만에 생애 첫 홈런을 날렸습니다. 좋아 죽는다. 관중이 홈런볼도 돌려주고 매너 좋다. 그때 뭐 2-1 트레이드면 남는 장사다. 그때를 생각하며 힘을 냈나요? 코멘터리에 나올 만한 명수비를 보여줬는데요. 원래 3루 수비가 어려워요. 네. 수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위원님도 3루 수 좀 하셨죠? 내가 조금 했지. 야, 손준 선수 멋지게 다이빙 캐치. 실책을 많이 했습니다. 수비할 때 홈런은 금물입니다. 체력 훈련은 쉬면 안 되죠. 이분처럼 말이죠. 저러다 쓰러지지. 아하, 이분은 주먹 세고 미모존 이시영 씨 아닙니까? 선수 출신 턱돌이가 시구 지도를 해주는데. 야, 시구 지도 어렵다 어려워. 내가 해봐서 알잖아. 턱돌이 에스코트까지 책임지고 좋겠다. 저 아가씨 주먹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뭐,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시구 솜씨 볼까요? 오호, 스트라이크 원. 챔피언급입니다. 주현이는 땅에 내려꽂더만. 이형 씨 기도할 걸. 에이. 랩트 잽, 라이트 바디까지 단번에 KO를 시킵니다. 낙다운, 땡땡땡. 아유, 내가 지도 안 하기 다행이다. 오, 여기에서 보시죠. 턱돌이 턱이 돌아갔어요. 아이쿠. 얼굴 보면 탈이 안 들어가요. 보기 전에 빨리 빼야지. 저는 그래도 이시영 씨한테 한번 맞아보고 싶은데. 야, 너 변태하냐? 이번엔 사직구장. 이제도 너무 크게 뒤지고 있는 한화인데요. 어라? 오넬리 선수가 타자 명단에 있더니 꿈은 아니겠죠? 야왕 한대화 감독이 오넬리 대타로 내세웠군요. 오, 앞으로 뒤로. 보면 타이런 우주인데. 맞았다. 오른쪽 넘어가나요? 하지만 잡힙니다. 조금만 더 가면 홈런인데. 예전에 박철순 선배도 나갔었는데. 네, 오넬리 선수. 오, 자 이거 뭐 이거 봐라. 이거 타자 면 되겠어. 멀리 갔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약간 깎여 맞았군요. 네, 그래도 멀리 갔어요. 네. 옛날에 박철수 선배는 약간 모양 빠졌었는데. 그렇겠죠. 아, 이참에 대화자 해볼까? 나 괜찮았어. 그럼 매일 경기 나갈 수 있잖아. 목동입니다. 아직도 해가 엄청 밝은데 오영훈 선수의 시야는 어두운가 봅니다. 아이쿠야. 공을 놓치면서 타자 주자 정영식 선수는 1루에서 세이브. 이거 안타인가요? 실책인가요? 뭐 안타 반 실책 반. 반반이면 그 통닭시킬 때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